제가 최근에 다시마를 이렇게 구입했거든요. 시장에 가셔서 어떤 다시마가 좋은 다시마인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고 다시마를 고르는 방법이랑 손질 방법, 그리고 육수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준이 있겠지만 일단은 폭을 많이 보거든요. 일단 폭이 넓고 이 두께가 조금 두툼한 거,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비쳤을 때 약간 푸른 빛이 살짝 도는 게 좋은 다시마거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 다시마가 거의 참다시마라고 하더라고요. 참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비쳤을 때 약간 푸른 빛을 냅니다. 검은색이면서 약간 녹색 계열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사실 이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단점이 있는데요. 이 윗부분입니다, 윗부분.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육수용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품의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쪽 위에가 커팅돼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시마를 구매를 하실 때이 밑쪽이랑 아까 말한 세 가지 그 조건에 충족하면 좋은 다시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마 육수를 내기 전에 다시마를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청소라는 건뭐 손질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먼지가 아니고 마니톨이라는 성분입니다. 마니톨이라는 것은 단맛을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수를 이렇게 낼때 물에 씻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질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간혹가다 이렇게 뭐 벌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닦아주는 게 좋거든요. 젖은 거즈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주는 걸로 그렇게 손질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마의 감칠맛 성분이 이 표면이 아니라 이 옆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옆쪽에 지금 잘라진 부분에 다시마 육수를 내실 때 이렇게 가위로 살짝 칼집을 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 같은 게좀 너무 건조가 좀 돼가지고 잘안 되는데, 보통 이렇게 살짝 칼집을 살짝 내주시면 육수가 더잘 빠져나오거든요. 다시마 육수를 낼때 조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다시마 육수를 이렇게 불에 올린 후에 70도씨가 넘으면 다시마 안에 있던 뭐 점액 성분이나 이런 게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육수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뭐 된장찌개나 이런 거 하실 때는 뭐 계속 이렇게 끓여도 상관없는데, 약간 맑은 국물을 이렇게 내실 때, 뭐, 대구탕이나 뭐, 이렇게 하실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70도 정도. 그러니까 불에 이렇게 올렸을 때 기포가 살짝 보일 정도가 거의 70도거든요. 그 온도에서 이 다시마를 빼시면 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물에 이렇게 넣은 후에 하루 정도 이렇게 후에 꼭 육수를 한번 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진짜 하루 정도 후에 이렇게 육수를 내고 70도 정도 끊졌을 때 그렇게 국물을 먹었을 때 감칠맛이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팔 끓이지 말고 하루 전날에 미리 이렇게 넣어놓고 뭐 냉장고나 아니면 겨울철에는 밖에 이렇게 놔두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신다면 더 맛있는 육수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자취 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